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에 시각정보처리 연구실, VIP 연구실의 연구 분야를 짧게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은 인공지능 전체 분야에 걸쳐서 시각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을 하나의 어떤 지능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한다면은 이 인공지능 시스템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정보를 인식하고 자기가 수용하는 어떤 퍼셉션 단계가 필요할 거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글이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생성 모델들이 또 필요할 거고요. 이두 가지가 같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두 가지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과 AI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모든 AI 연구들은 이제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연구실은 이세 가지를 각각 하는 팀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쪽에서는 Perception and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해서 PR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생성 쪽은 Generative Modeling 팀, 그래서 우리 이미지 에디팅이나 편집, 저기 생성 이런 쪽을 연구하고 있고요. 상호작용 중에는 그중에 하나로 Recommendation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각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본인의 연구 주제들을 한 5분 정도씩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순서는 PR팀이 먼저 발표를 진행하고 이어서 GM팀 그리고 추천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PR팀 연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클랩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석사과정으로 들어간 신정우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Self-Guided Landscape Autoencoder라는 주제로 연구실의 인사님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프리트레인 태스크 중에서 MIM 태스크는 이미지의 일부를 가리고 맞추게 하는 태스크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메이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고요. 메이가 MIM 태스크 중에서도 특히나 뛰어난 성능을 보여줌에 따라서 여러 후속 연구들이 발표가 되었지만 여전히 메이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배운지와 같은 내부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이제 메이를 계산한 여러 모델들도 외부 모델이나 혹은 심지어는 이제 라벨 정보에까지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메이에 대한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메이의 성능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observation은 메이가 실제로 패치들의 텍스처 같은 어떤 패턴을 기반으로 패치 레벨에서의 클러스터링을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쿼리 패치가 주어졌을 때 쿼리 패치와 패턴이 유사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시뮬러리티 스코어가 매겨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어떤 그래프로 보고 토큰 릴레이션을 정의를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해봤을 때맨 아래 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벤트 스페이스 상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메이가 이런 패치 클러스터링을 굉장히 프리트레이닝 굉장히 이른 스테이지부터 배운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앞서 정의한 토큰 릴레이션을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트래킹해 봤을 때 오시에 포기하는 굉장히 이른 에폭부터 빠르게 흐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트레이닝 에폭이 800에서 1600으로 굉장히 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는 굉장히 빠른 오시에 포기해서 이러한 것을 이런 relative한 토큰 릴레이션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observation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에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이 이루어질 때 이제 그래프에서 위쪽에 있는 실선이 어떤 마스크 토큰의 사용량이고 아래 있는 점선이 마스킹이 안된 베젤 토큰의 사용량입니다. 그랬을 때 앞서 언급된 같은 에폭에서 이제 실제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을 할때 마스크 토큰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직관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어떤 발견이죠.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마스크 토큰이 어떤 토큰들 간의 디펜던시를 비롯한 어떤 하이레벨 인포메이션을 매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50F폭에서 이미지들을 바이파티션을 해봤을 때 아래와 같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메이가 어떤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은 스스로 오브젝트 위주의 마스킹을 시작해서 그 이제 마스킹된 부분 안에 있는 피처를 배우는데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유도할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여러 측면에서 흥미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같은 트레이닝 타임이라면 저희 모델이 훨씬 더
높은 피처 세퍼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다음 테스크에서도 성능 향상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메트릭을 통해서 저희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 방법을 통해서 메이가 훨씬 더 글로벌하게 이제 어텐션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혹은 이제 메이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어떤 하이프리퀀시 정보를 더욱더 많이 사용하게 됐다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제안한 방법에서 좀더 이제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VIP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준우라고 합니다. 저는 비디오 샘플링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비디오 언더스팅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문제는 바로 비디오에서 어떠한 장면을 사용할까입니다. 비디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fps, 10초짜리 영상이라고 하면 300개의 프레임을 가지게 됩니다. 비디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면 엄청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디오 언더스팅 태스크들은 단순하게, 유니폼하게 프레임을 샘플하게 됩니다.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는 비디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유니폼하게 샘플링했을 경우, 물체를 던지는 프레임들이 생략되면서, 무언가를 던지는 행동으로 들고 있는 행동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비디오에 따라 적합하게 샘플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프레임 샘플링 태스크의 목적은 샘플러를 통해서 티계 중에서 N개로 이루어진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최적화 문제입니다. 샘플러가 옵티멀 폴리시를 배우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각 인스턴트들의 솔루션을 구하고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샘플러가 이를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적의 조합을 찾는 문제는 NP 하드이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리얼드 펑션을 설계하고 랜덤 샘플된 조합들에 따른 리얼드를 통해서 샘플러를 최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 문제 서치 스페이스는 OAT의 N승이기 때문에 N에 따라 지수적으로 증가해서 최적화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이제 작은 N에서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개의 후보군 중에서 6개만 고르는 식으로 말이죠. 사실 조합 문제는 후보군들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만약 서로 상호작용이 없고 각자 절대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만 잘라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들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고 샘플하는 세미 옵티멀 폴리시를 제안하고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 세미 옵티멀 폴리시가 괜찮은 샘플링 폴리시라는 것을 우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 옵티멀 폴리시를 라이트웨이트 샘플러가 배우게 함으로써 큰 N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는 결과들을 아래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들과의 차별점은 큰 N에 대해서 더 좋은, 어려워하지 않고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Negative Mind Model Augmentation for Airframe Image Segmentation 발표를 하게 된 김치윤입니다. 우선 Reframe Image Segmentation이란 이미지와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문장이 지칭하는 물체에 대한 Segmentation 마스크를 생성을 해내는 태스크라고 합니다. Reframe Image Segmentation의 Reframe 시나리오를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는 시각적 모호성 그리고 텍스트의 복잡도입니다. 즉, 시각적으로 얼마나 복잡한지와 더불어 문장에 있는 형태들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우측 상단에 A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이미지 상에서도 텍스트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문장, Sign Directing on the Left Side의 경우 언어적인 표현은 쉬워 보일지는 몰라도 이미지 상에서 구분해야 하는 사인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문장, Woman Standing in front of the wall의 경우에는
첫 번째 문단보다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미지 상의 여성은 한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쉽습니다. 이렇게 비주얼 앰비규티가 있고 특히 어려운 케이스에서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칭하는 물체를 세그먼트를 하는 것이 Reference Image Segmentation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 RIS 데이터 구성을 보게 되면 여전히 다양한 난이도의 반영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셋 간에도 난이도의 편차가 심한 것은 물론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진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샘플마다 그라운딩 난이도와 성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Reference Image Segmentation 연구들은 대부분 모델 아키텍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점에서 연구를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데이터셋 안에 쉬운 샘플의 난이도를 조금 더 끌어올림으로써 간단한 파이프라인만으로도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거티브 마인 검색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비슷하면서 다른 이미지들을 이어붙이는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앰비규이티를 높이고 애드버서리얼한 물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모델이 문장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델 크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쿼리 텍스트 혹은 쿼리 이미지와 얼마나 비슷한 이미지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네모에서 핵심은 적절한 난이도의 샘플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유사한 물체들이 모자이크를 구성하는 내장의 이미지에 전부 존재하게 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관련 없는 이미지들을 그것 중심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정답을 너무 쉽게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의 네거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쿼리와 유사한 순서대로 다른 이미지들을 소팅한 다음에 너무 비슷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샘플들을 제외를 하고 남은 후보군 중에서 모자이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네거티브 마인 모색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결과 4개의 소타 모델에서 성능이 모두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텍스처 언더스탠딩과 비주얼 언더스탠딩 모두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문장 길이별로 성능을 측정했을 때 문장의 복잡도와 관계없이 모두 기존보다 성능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파이널 액티베이션 랩 시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크기가 더 작은 대상을 더 잘 잡아내고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윤곽을 더 선명하게 잡아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디오 요약 연구를 하고 있는 석사과정 김관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네 명의 팀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디오 요약이라는 테스트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인 테스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비디오 요약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어떤 어디가 비디오 요약에 들어가야 되는지 네이블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세트는 여러 어노테이터들을 두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비디오의 요약에 들어갈 부분들을 찾게 하고 그것들을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어노테이션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비디오 데이터를 데이터셋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썸이나 TV썸 데이터셋의 경우 25개 혹은 50개의 비디오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트레이닝을 하고 이밸리에이션을 했을 때 각 랜덤 시드를 바꿔서 계속 트레이닝을 할 때마다 매우 큰 편차를 보이게 되는데요. 테이블 2를 보시면은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4.0 정도로 매우 크게 그 F1 스코어가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연구가 비디오 요약 연구가 이렇게 좀 작은 데이터셋에 기반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밸리에이션도 어렵고 트레이닝도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그 최근에 그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큰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셋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스에 합격이 된 논문인데 이렇게 저희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은 그 하단에 이제 most replayed라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시 재생한 부분들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람들이 계속 다시 봤다면 이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이고 그것들이 하이라이트 혹은 요약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이 데이터셋 이거를 크롤링 해가지고 하나의 그 하이라이트 혹은 비디오 요약 레이블로 만들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비디오를 시청한 사람들만큼의 어노테이터들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또한 그 데이터를 다 크롤링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25개 혹은 50개와 비교되지 않는 32,000개의 비디오를 데이터셋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데이터셋을 기반해서 비디오 요약을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멀티모달리티를 활용한 서머라이제이션입니다. 이렇게 멀티모달리티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예를 들어서 뮤직비디오 영상이 있을 때 앨범 커버가 계속 있고 그냥 그 노래만 나오는 영상이 있다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주얼 데이터만을 가지고 비디오를 요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어떤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비디오가 있다고 치면은 비디오 그 비주얼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냥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어디가 요약이 들어가야 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주얼 큐만으로 좀 비디오 요약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나 그 사람들이 말했던 스크립트나 혹은 오디오 정보를 활용한 비디오 요약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이제 카테고리컬 안삼블 비디오 서머라이제이션인데요. 이거의 모티베이션은 이제 미스터 하이성 데이터셋을 제작하면서 특정 카테고리의 비디오들을 모아서 요약을 진행했을 때 다른 카테고리보다 성능이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이게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했을 때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비슷한 혹은 요약이 비슷하게 가능한 비디오들을 모아서 애들끼리 학습을 시키고 그것들을 여러 분집을 두어가지고 각각 잘 작동하는 비디오 요약 모델들을 만들면 로컬하게 그 그룹에서 잘 작동하는 비디오 요약 모델들을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을 또 잘 합쳐가지고 하나의 큰 비디오 요약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로컬하게도 잘 작동하고 글로벌하게도 잘 작동하는 비디오 요약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있는 피처들을 잘 어그리게이트 해가지고 인베딩을 만들고 그 인베딩을 가지고 문집을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집을 만든 비디오 요약 모델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을 때 이것들을 가지고 테스팅에서는 뭐 하나의 비디오가 있을 때 그것과 그 실제 군집을 만들었을 때 사용한 앵커들과의 시뮬러리티를 활용해서 이 시뮬러리티를 웨이트로 해서 그 프리딕션 했을 때 스코어들을 웨이티드 에버리지 하는 형태로 프리딕션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방향과 더불어서 뭐 로스를 좀 바꿔준다던가 아니면은 이 군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오디오 비주얼 암전 DSP 개발에 연구하는 김선을 말합니다. 오디오 비주얼 선 세퍼레이션은 시각적 증거의 도움을 받아서 각 물체의 소리를 분리하는 태스크이고 Object Detection은 물체를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태스크입니다. 두 태스크는 서로 모달리티가 다르지만 각 물체를 식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차관해서 오디오 비주얼 조인트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그 테스트를 함께 학습하면 서로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방법론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시각적, 청각적 피처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적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전 학습해 놓은 옵젝트 디텍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체별 피처와 바운드 박스 스트레스를 얻고 필터링 단계를 통해 최종 바운딩 박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물체 피처들을 선택합니다. 오디오 피처는 여러 물체들의 소리가 섞인 스펙트럼을 유넷이나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에 넣어서 추출합니다. 그리고 공통된 스페이스의 피처들을 프로젝트하기 위해서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디오 비주얼 세퍼레이션 단계에서는 일체들은 청각적 피처와 시각적 피처를 교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디오 비주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유넷과 같은 구조가 될 수도 있고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헤드를 통과하면 일체별 스펙트럼이 나와서 소리를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로스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코세퍼레이션 로스는 한 비디오 안에 있는 물체들의 소리의 합이 각 비디오의 원래 소리와 비슷해야 한다는 로스입니다.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오브젝트 디텍터의 프리딕션과 그리고 분리된 오디오 스펙트럼을 클래시한 스파이한 결과가 같도록 하는 로스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로스는 EPR의 학습 방식과 유사하게 에러 로스 GIO 유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사전 학습된 디텍터에서 나오는 추적 레이블로 모델의 디텍터 부분을 학습시키는 로스입니다. 최종 로스 펑션은 이 세 가지 로스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저희의 대표적인 모델은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모델들을 사용했는데 비디오 인코더로는 DPR, 오디오 인코더로는 AST를 사용했습니다. 학습 전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샘플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이용해 사전 학습을 했는데요. 컨트랙티브 로스를 이용해서 서로 대응하는 오디오와 비디오는 파시티브 스페어, 그렇지 않은 것은 네거티브 스페어가 되도록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원학습을 할 때는 오디오 피처와 비디오 피처가 서로 어텐드할 수 있도록 소스 어텐션을 사용해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만들고 마이크헤드를 추가했습니다.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주로 SDR, SIR, SAR 매트릭이 사용되는데 SDR과 SIR이 높을수록 소리의 간섭이나 노이즈가 적고 분리가 잘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최근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아이퀄리 모델과 비교하면 다소 성능이 못 미치기 때문에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및 모델 구조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디텍션과 사운드 세퍼레이션 테스트의 예시를 랜덤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결과를 보면 모델이 왼쪽 부분에서 시각적으로 각기의 중요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리를 들어보면 분리된 소리들이 어느 정도 실제 악기의 소리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싱 스터디 온 비디오 모멘트 컬라이제이션 스케일업드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김보라입니다. 싱글 비디오 모멘트 로컬라이제이션이란 주어진 텍스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 비디오의 특정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을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는 비디오의 비주얼한 정보와 텍스트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한 태스크로 여겨집니다. 이 태스크에서 저희가 문제 삼았던 부분은 해당 태스크를 풀 수 있는 데이터셋이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한두 가지의 데이터셋에서만 성능을 보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비디오의 도메인이나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 모음집의 크기 등 데이터셋마다 다른 서로 다른 특성들에 의해서 기존 모델들이 특정 데이터셋에서만 과도하게 모델을 학습시켜 성능을 기록하는 체리피킹 현상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 모델들을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여러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을 평가해서 각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여러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실험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구상하였습니다. 특히 모듈성, 유연성, 제한성, 확장성 이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가장 단순한 구조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7개의 데이터셋, 17개의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실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오픈소스로 공개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저희 프레임워크로부터 나온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구상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여러 비교 실험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어노테이션 바이어스나 액션 쿼리 바이어스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델링과 피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성능에 중요한지, 모델의 크기와 인퍼런스 시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등
여러 실험을 통해서 기존 연구들에 대한 현상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담은 논문을 AI 스태츠 2024에 제출하고 5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모멘트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 하이라이트 테션 태스크까지 확장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데이터셋은 QV 하이라이트로 모멘트 로컬라이제이션과 하이라이트 테션을 함께 수행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주어진 텍스트 쿼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 모멘트를 찾고 하이라이트로 적절한 프레임을 찾아내는 태스크입니다. 기존 연구들의 아키텍처를 분석해서 더 나은 성능을 낼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웹뷰랩 석사 과정 인서입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입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컨티뉴어스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X, Y 좌표에 대응하는 RGB 값을 나타내는 2D 그리드, 즉 디스크리트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컨티뉴어스한 시그널인 오디오, 비디오 등 다른 데이터 타입들도 디스크리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 등장하였습니다. INR이란 Neural Network, MLP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Implicit하게 표현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미지의 경우 각각의 X, Y가 인풋으로 들어오고 이에 해당하는 RGB 값을 아웃풋으로 나타내는 Neural Network를 학습하게 됩니다. 즉, 얻어진 Neural Network 하나가 해당하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1,1, 2,1 학습된 좌표가 아니라 이미의 X, Y 값으로부터 해당하는 RGB를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 3D 오브젝트, 오디오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NR을 통해 데이터를 표현하면 다음에 이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케일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 인포메이션을 기존의 복셀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이를 표현하기 위한 파라미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INR을 통해 표현을 하면 훨씬 적은 파라미터로 표현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0만 개에서 9,600 개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미지를 처리하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리사이즈를 통해 특정한 사이즈로 변환 후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의 경우에도 비디오 프레임의 클립을 구성을 할때 프레임 레이트 등그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정해야 되는데 INR을 활용을 하면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모달리티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각각의 모달리티, 즉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특화된 형태로 모델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INR을 사용하면 각각의 모달리티들을 뉴럴 네트워크, 즉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구조를 가진 모델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델링하기 어려운 시그널을 연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이미지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미지들을 카메라 방향과 픽셀 좌표 등을 인풋으로 넣고 아웃풋으로 픽셀 값과 투명도를 넣는 방식으로 모델링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INR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그널들을 컨티뉴스한 데이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해야 된다는 점에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너럴라이제이션과 아니면 학습 자체를 빠르게 하는 에피션트 러닝과 아니면 이런 INR을 딥러닝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 졸업생 유은희님과 제로샷 스케치 베이스 이미지 리트리벌 테스트를 위한 모달리티 어웨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연구했던 이도영입니다. 이 연구는 이번 WAC의 2024에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SBIR은 스케치를 입력받아 관련된 사진 이미지를 검색하는 테스트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카테고리컬 SBIR은 여러 클래스 사진 중에
스케치와 동일한 클래스에 아무 물고기만 고르면 되는 태스크이고, fine-grain 혹은 instance SBI열은 동일 클래스 내에서도 스케치와 매핑된 물고기를 정확하게 골라내야 하는 태스크입니다. 제로샷 세팅을 위해서는 트레인과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이미지가 클래스가 겹치지 않도록 실험을 설계합니다. 제로샷 SBI열은 모델이 스케치와 이미지의 다른 엑스트랙션 레벨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사람이 그린 스케치 데이터셋을 대량으로 모으기 힘들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들과 달리 저희는 더 풍부한 비주얼 링기스틱 릴레이션십을 배우는 클린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그림 A의 트리플렛 러닝 대신 클립의 방법을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그림 B와 같은 인다이렉트 얼라인먼트가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스케치와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케치와 텍스트 또는 포토와 텍스트가 가까워지도록 또 멀어지도록 학습하면 자연스럽게 스케치와 포토가 정렬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클립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모달리티 갭을 잘 브리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모달리티 갭이란 모달리티 데이터가 함께 학습되더라도 커먼 스페이스 상에서 모달리티별 분리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현상으로 비트리발 등의 테스트에서는 이를 잘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인베딩 스페이스 내에 존재하는 모달리티 어그노스틱 시멘틱과 모달리티 스페시픽 인포메이션을 명시적으로 배우는 학습을 통해 소스인 스케치 모달리티에서 탈겟인 이미지 모달리티로 이동시킨 후 리트리버를 수행해 성능을 높였습니다. 이는 뒤에서 그림과 함께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다이렉트 얼라인먼트로 스케치 포토 페어가 필요하지 않아 데이터 스카르시티를 일부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고 학습은 엔드투엔드로 아래 여러 로스텀을 통해 진행됩니다. 주요 아이디어인 시멘틱 벡터와 모달리티 벡터를 분리해 학습하는 과정을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를 나타내는 이미지와 텍스트 벡터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벡터에서 각각 이미지나 텍스트 모달리티 정보를 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개의 시멘틱 내용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시멘틱 로스는 모달리티와 관계없는 커먼한 시멘틱 정보를 담기 위해 각 모달리티 정보를 뺀 이후에 시멘틱 벡터가 같아지도록 하는 로스이고 시멘틱 벡터와 모달리티 스페시픽 벡터 간의 올소거널 로스는 둘을 분리하는 추가적인 레귤러라이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결과를 통해 소스 클립 인베딩에서 소스 모달리티 정보를 빼고 탈겟 모달리티 벡터를 더하는 과정을 거치면 최종 벡터는 원래의 시멘틱은 유지하며 탈겟 모달리티 공간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스인 스케치 모달리티에서 탈겟인 이미지 모달리티로 이동시킨 후 리트리발을 수행했을 때 모달리티 갭을 잘 연결시켜주며 리트리발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를 fine-grain SBI열로 확장하는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실험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아이디어가 구현된 카테고리컬 SBI열에서는 매트릭에 관계없이 대표적인 3개의 데이터셋 모드에서 기존 SOTA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Learnable Modality Vector 아이디어만으로 구현된 fine-grain SBI열에서도 SOTA에 도난한 성능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정답 이미지를 더 낮은 랭크로 예측한 세 번째, 네 번째 행에서 오답이긴 하나 육안으로 볼 때는 정답과 더 흡사한 이미지가 탑5로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논문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연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담당자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스맥스와 함께하는 헤어 이미지, 헤어 데미지 디텍션에 관한 과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헤어 이미지를 보고 이게 얼마나 손상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일단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좀더 정량적으로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그리고 손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고 싶다라고 코스맥스 측에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이제 헤어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왼쪽 그림과 같이 샘 이미지로 봤을 때랑 가운데 그림과 같이 하이드록실 레디컬 에세이로 봤을 때랑 그 다음에 3D 이미지로 봤을 때랑 세 개가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어떤 거를 활용해서 이거 헤어 이미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 헤어 데미지와 노멀, 이런 걸 분류하고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를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이미지들은 전부 일단 샘 이미지로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실 때 데미지랑 노멀만 이제 레이블링을 해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서 보니까 이 모발 위쪽과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좀 잘라내고 모발 자체만을 놓고 학습을 진행하고자 이 위아래를 어떻게 자를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OpenCV의 소멜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그레디언트가 제일 많이 변하는 부분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바운더리로 잡아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위에 바운더리랑 밑에 바운더리를 잡아서 모발 이미지를 모발만 나오게 자르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전체 이미지를 또 활용하기에는 이게 레졸루션이 1280x960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224x224 패치 사이즈로 크롭을 했는데 그거를 랜덤하게 그각 이미지마다 100개씩 크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저희가 받은 이미지는 100장 정도였는데 거기서 100장씩 다 패치를 만들면 만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고, 원래 이 이미지 학습을 할 때는 이런 그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하는 게 보통 그래야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자체는 일단 이거를 분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고, 또한 데이터도 막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컨볼루션 레이어 5개를 붙이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그 스코어 프리딕션, 데미지인지, 노멀인지를 로짓으로 프리딕션하고, 그렇게 해서 시그모이드 통과시켜서 이게 실제 데미지인지 아닌지의 확률을 예측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0.5를 넘었을 때 데미지고, 0.5 이하일 때 노멀인데, 그거를 100개의 패치에 대해서 50개 이상이 데미지로 예측되면 그 이미지 전체를 데미지로 판단하고, 만약에 반대로 50개 이하가 데미지라고 했으면 그 이미지를 노멀로 판단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모델 구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테스트 셋에 대해서 90% 이상의 accuracy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 정량적으로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패치 개수가 얼마나 데미지로 분류되었는지. 만약에 100장 뽑았는데 100장 전부가 다 데미지로 분류되었다면 스코어가 1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좀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일단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봤을 때 데미지의 위쪽이 데미지로 분류되는 것들이고 아래쪽이 노멀로 분류되는 것들인데 스코어가 이 데미지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응하게 나오는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기서 더 발전시키는 방향은 이제 데미지가 된 부분을 디텍트 해가지고 그걸 히트맵으로 나타내는 거를 지금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별개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프로덕트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데모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넣었을 때 노멀인지 데미지인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스코어가 얼마다 이렇게 보여주는 데모도 그냥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좀 간단한 세팅해서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좀더샘 이미지보다 덜 레졸루션이 낮고, 혹은 더 나아가서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은 모발도 데미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드는 것은 다음 과제로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일단 코스맥스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헤어 데미지 연구를 마지막으로 PR팀 연구 소개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너티브 모델링, GM팀 연구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드릴 연구는 디퓨전 모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개선한 아이소메트릭 디퓨전 연구입니다. 제너티브 모델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레이턴트 코드를 샘플링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GAN이나 VAE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레이턴트 트래버서를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잘 정의되어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데 트래버싱 도중 갑작스러운 변화는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인탱글드 되어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위에는 이제 GAN이고 아래는 디퓨전 모델인데요. 보시다시피 디퓨전 모델에서 더 부자연스러운 변화들이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퓨전 모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는 이미지를 통한 부자연스러운 변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디퓨전 모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 X는 고차원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얇은 구위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두 이미지 사이를 트래버스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론적으로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인터폴레이션이 되게 되고 심지어는 이미지가 훼손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좀 더 자연스러운 변화를 위해서는 스프링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즉 슬롭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림을 보시면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사이에 필요 없는 늙은 남자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슬롭은 패스가 의미론적 최단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세멘틱 스페이스에서 두 점 관계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수학적으로 non isometric mapp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 중에서 제일 왼쪽 그림을 시메틱 스페이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코더가 non isometric mapping function이라면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가운데와 같은 모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레이턴트 트래버서를 통해서 앞에 예시처럼 중간에 이상한 시메틱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코더가 어느 정도 isometric mapping function이라면 오른쪽처럼 시멘틱 스페이스에서의 거리가 유지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두 점을 이겼을 때 의미론적으로 최단 거리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소메트릭 레귤라이저를 통해서 인코더가 아이소메트릭하게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3차원상의 S스퀘어 매니폴드를 2차원으로 매핑하는 인코더를 훈련시키는 매핑하는 인코더가 훈련시키는 로스에 따라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냥 리컨스트럭션만 했을 때는 조금 이상하게 매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이소메트릭 로스를 사용하더라도 지오메트릭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제안한 로스를 보시면 그 점들 간의 관계를 굉장히 잘 유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 아이소메트 레귤러라이저를 사용하면 최대한 디스턴스 프리저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의 방법과 기존의 베이스라인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우리의 방법이 의미론적으로 더 부드러운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남자와 남자 사이를 있는데 굳이 여자가 등장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남자끼리 이었을 때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조금 시멘틱하게 디스앤핑글 되어 있으면 인버전을 잘한다는 그런 연구결도 있었는데 저희도 그 연구결과 마찬가지로 인버전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FB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으로 수학하고 있는 유수호라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김기현 학생과 백일리 학생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이미지나 비디오의 이런 생성 모델들은 대부분 어떤 텍스트의 명령어 혹은 프롬프트에 이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가장 명확하고 또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 같은 경우도 위에 사진처럼 어떤 고양이 사진을 그려줘 같은 명령어가 들어가고요. 에디팅을 하는, 편집을 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도 사진에서 고양이를 호랑이로 바꿔줘 라는 등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텍스트와 이미지의 뜻을 잘 담고 있는 어떤 인코딩 혹은 인베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동시에 두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 상호 이해를 담고 있는 혹은 같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인베딩이나 인코딩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혹은 이러한 인베딩을 만들어내는 모델들을 우리가 Vision Language 모델, 짧게는 VLM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하게는 아래 그림의 클립과 같은 모델들이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는 VLM 모델들은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한 예시가 있는데 자주 사용되고 있는 클립, 플라바, SVLM 같은 이런 VLM 모델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주어지고 그 이미지의 올바른 이미 텍스트 캡션 그리고 그 캡션들의 단어의 순서들을 바꾼 뜻이 달라진 캡션들을 이 보기로 주어졌을 때 과연 각각의 모델들이 올바른 캡션을 잘 찾아내는가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아무리 잘하는 모델들도 50% 미만,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참한 결과들을 보이는 어떤 이러한 VLM들이 텍스트나 이미지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연히 텍스트 쪽에 인베딩을 만드는 이러한 모델들도 수정을 해야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이미지 쪽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고양이의 사진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캡션, 포토 캡션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지를 인코딩하는 모델들은 뭐 특정 가로, 세로, 길이, 여기 D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채널의 개수를 갖는 그런 인베딩을 만들어낼 거고요. 텍스트를 인코딩하는 모델 같은 경우도 각각의 단어의 크기, 역시나 D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단어의 개수, 4 곱하기 D 정도의 그런 인베딩 사이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미지를 조금 더 복잡한 이미지로 바꿨을 때 예를 들어 고양이가 네 마리로 늘어났죠. 텍스트는 29개의 단어를 갖는 긴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텍스트의 경우에는 29개 곱하기 D짜리에 훨씬 더 길고 크고 복잡해진 인베딩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담기 위해서 길고 큰 인베딩이 형성이 되고요. 또한 텍스트의 특성상 각각의 토큰들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토큰이 바뀌면 뜻 역시 바뀌는 그런 인베딩이 형성이 됩니다. 반면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아무리 복잡해지고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어도 획일화된 인코더로 획일화된 크기의 인베딩이 형성이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가 담고 있는 정보가 많아진다면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훨씬 더 길고 크고 복잡한 인베딩이 만들어져야 될 거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인베딩을 설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연구를 굉장히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최종 목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각 이미지 안에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각각을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런 모듈 그리고 디텍트한 오브젝트가 얼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걸 더 다른 오브젝트들로 쪼개야 하는지 혹은 하나의 오브젝트로 남겨도 되는지 매저할 수 있는 그런 컴플렉시티 매저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계층적으로 구조화 시켜줄 수 있는 스트럭처인 마지막으로 구조화 시킨 그런 이 이미지와 오브젝트들을 실질적으로 인코딩해 줄 수 있는 모델 그리고 인코딩된 이 코드들을 반대로 디코딩해서 다시 이미지의 의미들이나 다시 이미지를 복기할 수 있는 그런 디코딩, 디코딩 혹은 디코더를 이제 앞으로 설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과정생 김기현으로 저도 유수원님, 백유진님과 함께 이미지 벌브 에디팅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텍스트 컨디션드 이미지 에디팅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롬프트 프롬프트 월드 스왑 에디팅이 있습니다. 이는 인풋으로 원본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 그리고 이 수정을 하려는 프롬프트가 들어가면은 아웃풋으로 이제 수정된 이미지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본 이미지와 해당되는 프롬프트가 있을 때 프롬프트를 수정하면은 그에 대응되는 이미지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 프롬프트 프롬프트 월드 스왑 에디팅입니다. 이 프롬프트 프롬프트의 정점은 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텍스트 컨디션에 대해서 어텐션 맵을 통해서 각 단어들이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어텐드하고 있는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A furry bear watches the bird 라는 문장에서 베어가 현재 이미지에서 곰 형상을 가장 많이 어텐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롬프트 프롬프트엔 여러 가지 에디팅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월드 스왑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드 스왑은 크로스 어텐션을 할 때 이 특정 스텝의 이미의 스텝에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가지고 해당 단어가 크로스 어텐션을 적용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프롬프트 프롬프트 월드 스왑 방법의 에디팅은 명사나 형용사는 잘 바꿔주지만 동사를 잘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 있는 것들처럼 맨 러닝에서 러닝을 슬리핑이나 스탠딩으로 바꾸면은 바꾸는 형태가 매우 이상하게 나오지만 맨을 워맨으로 바꾸는 것은 많이 이상해 보이긴 해도 동사를 바꾸는 것보다는 꽤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을 확인 가능했습니다. 또한 아래 어텐션 맵이 걸리는 것을 볼 때도 러닝 포이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상체 쪽에 어텐션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러닝이라는 동사가 어디를 어텐드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잡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 동사는 과연 어느 부분을 어텐드 해야 된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동사는 무브먼트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옵티컬 플로우와 같은 템포럴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텐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연구는 초기 단계여서 진행 중이지만 우선 저희가 생각한 모델로서는 옵티컬 플로우를 어텐드 하도록 하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려해야 될 점들은 이 동사라는 것이 단순히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 감정과 같은 스테이티브한 벌브가 존재하고 또한 동사 하나만 바꾸는 것이 문장에서 의미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혹은 문장을 어색하게 만들지 않는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동사가 특정 나운에 인탱글 되어 있어서 이를 분리하기 쉽지 않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현재에도 옵티컬 플로우를 활용해서 이미지 에디팅을 하는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추럴 랭귀지에서 동사를 에디팅하는 것이 동사를 활용한 이미지 에디팅이 가능해진다면은 현존하는 방법들 외에도 훨씬 더 편하게 이미지 에디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석사 과정 중인 김성현입니다. 현재 재훈님과 함께 Learning Equivalent Dynamics in the Latent Space of Diffusion Models라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생성 모델들이 발전하면서
스테이블 디퓨전 엑셀과 같이 더 짧고 간단한 프롬프트를 사용하면서 사실적인 얼굴이나 더 나은 이미지 구성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들이 출시되었습니다. 밑에 이미지들처럼 사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 그리고 디테일들도 잘 그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들도 잘 그려주고 또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델들이 이미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이 쿼카가 있으면 라켓을 들고 있는 쿼카의 옆모습, 뒷모습을 모두 잘 그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게 랜덤한 시드에서 정확히 차의 정면을 보여달라고 적었을 때 상당히 랜덤한 방향의 자동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동차의 정확한 옆모습, 비스듬한 모습들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이 세 번째 그림처럼 정확한 앞모습입니다. 그리고 DDIM inversion을 통해 원래 이미지, 즉 왼쪽 이미지에서 사물의 방향을 바꿔주는 프롬프트를 추가해 주었을 때 결과입니다. 이 판다와 차 같은 경우 사물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는 잘 돌리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뒷면은 그나마 잘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텍스트 컨디셔닝으로는 물체의 다이나믹을 잘 배우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텍스트 컨디셔닝을 바꾸기보다 이런 이미지들의 레이턴트를 이해하여 물체들의 다이나믹스들을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 두 논문들은 간단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사용하여 인코더를 통해 이미지의 레이턴트를 뽑고 이 이미지 레이턴트에 어떠한 연산 M을 해주고 다시 디코딩했을 때 물체가 이렇게 노란 쇼파처럼 돌아가게 하거나 이 판다처럼 피쉬아이 이펙트 같은 다이나믹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을 비스듬하게 보고 있는 쇼파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고 이제 나온 레이턴트에 M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해준 뒤 다시 디코딩을 하면 쇼파가 왼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퍼레이션 M은 물체의 다이나믹들을 보여주는 연산이 됩니다. 다음은 이 논문의 실험 결과입니다. 물체가 잘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미지의 퀄리티가 사실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여 더 나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에 논문들처럼 간단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디퓨전 모델로 대체해 주어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미지의 레이턴트를 이용하여 이 돌아간 물체들 사이에 equivalent한 다이나믹들을 배워서 어떤 상태의 이미지에서도 이 M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행하면 물체가 일정하게 바뀌게끔 해주는 연산을 찾고 다양한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앞에 보고 있는 물체를 90도 돌리는 것이랑 옆을 보고 있는 물체를 90도 돌리는 것이 같은 의미의 행동이듯이 이 각각 M1, M2, M3, M4 연산을 통해 차가 90도씩 돌아갈 때 이는 어떠한 레이턴트에서는 이 4개 오퍼레이션이 같은 연산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디퓨전 모델을 이용하여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equivalent dynamics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VIP 연구실 박사과정 이상호입니다. 저는 멀티 컨셉 삽작 가이드 이미지 에디팅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티 컨셉 삽작 제너럴 가이드 이미지 에디팅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또 이런 연구들의 한계점과 어떻게 극복하고 있지 않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 컨셉 Subject Guided Image Editing Task는 Subject Guided Image Editing Task를 멀티 컨셉으로 확장한 태스크입니다.
우선 Subject Guided Image Editing Test는 아래 그림과 같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사용해서 기존 이미지의 스타일을 바꾸거나 가이던스 이미지에 있는 객체들의 패션이나 액세서리, 색깔 같은 속성들을 수정하거나 특정 동작이나 행동을 하도록 편집하는 테스트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회색 강아지 사진 몇 장을 학습해서 마치 강아지가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그려주기도 하고 또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것처럼 편집해주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처럼 강아지가 숲속에 앉아있는 이미지를 원하는 그림체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아래 여자분의 사진은 한 장의 입력을 받아서 동일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해변에서 휴가 중인 사진을 그려주기도 하고 유지복을 입거나 장을 보는 그림으로 편집해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태스크는 한 장 이상의 레퍼런스 이미지 N장에 대한 정보를 모델이 학습하고 또 그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프롬프트에 맞는 결과를 그려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Subject Guided Image Editing 태스크를 멀티 컨셉으로 확장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태스크를 볼 때는 단지 한 개의 주제를 가진 이미지가 여러 개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AI 모델의 입장에서는 학습뿐만 아니라 인퍼런스 시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위의 이미지는 왼쪽에 하얀 나무 뚜껑 통과 오른쪽에 검정색 주전자를 가지고 이미지를 조작한 결과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네모 박스를 각각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간 순서대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맨 오른쪽의 결과들이 가장 최신의 연구입니다. 맨 왼쪽부터 보시는 것처럼 물체들의 모양이 변하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때로는 모양이나 색깔이 섞여진 형태로 이미지가 변화됩니다. 아래는 세 장의 이미지로 이미지 편집을 한 결과인데요. 컨셉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과는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맨 오른쪽 최신 연구들은 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는 없지만 원본과 비교하면 여전히 이미지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멀티 컨셉 Subject Guided Image Editing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학습 데이터의 크기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첫 번째 방법은 클래스의 데이터 전체를 학습시킨 후에 모델이 해당되는 클래스, 즉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클래스의 대략적인 아웃라인에 대한 프롬프트와 이미지를 학습해서 인퍼런스 때에 입력된 이미지와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용해 결과물을 그려줍니다. 이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학습 시간 동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한번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 학습이 완료되면 인퍼런스 때에는 별도의 파인튜닝이나 학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퍼런스의 속도가 빠르고 학습된 클래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학습된 클래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에서 사람 이외에 다른 강아지나 물건은 에디팅이 불가능하고 또 레퍼런스 이미지에 감정이나 옷 같은 속성을 편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싱글 Subject Guided Image Editing을 응용해서 여러 컨셉의 레퍼런스가 있다면 즉 강아지나 사람, 안경 등에 대한 이미지를 편집하고 싶다면 해당된 인스턴스들을 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튜닝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바꾸고자 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고 이를 텍스트 프롬프트와 조합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앞에 사진들에서 보셨던 인형들이 한 공간에 있는 사진을 그리거나 주전자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처럼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잘 그려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의 한계점도 컨셉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파인튜닝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떨어지고 텍스트 프롬프트와 이미지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지지 않아 모양이나 색깔이 변하기도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소규모 데이터셋에서의 학습을 통해서 클래스 확장성을 높이는 멀티 컨셉 이미지 에디팅 방법을 통해 풀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연구는 삼성전자 진행하고 있는 Large Scale Image Text Pair Data Situation for Identity Preservation Modeling입니다. 먼저 이 본 연구에서의 최종 목표는 개인화된 인베딩입니다. 드림부스트나 하이퍼 네트워크 같은 방식들은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노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존의 모델이 개개인을 잘 구분지어 인베딩한다면 이미지 인베딩 스페이스를 보내서 처리함으로써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저작권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기존 모델들은 사람들을 인베딩 할 때 엇비슷한 곳으로 대충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개개인을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특히 동양의 남자들은 서로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 곳에 매핑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과제는 우리는 개개인이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개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해결 방식으로 우리는 추가적인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서 기존 모델을 파인튜닝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가 데이터는 개개인의 데이터마다 아이디를 부여하고 더 상세한 묘사와 더 상세한 그 설명들이 담겨있는 섹션들을 통해서 모델이 파인튜닝 될 때 좀 더 개별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캡션들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라마나 블립2 같은 소파 모델들을 통해서 100만 개의 텍스트 이미지 페어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캡션을 생성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퀄리티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써져 있는 것은 인터넷에 있는 것도 많으니까요. 보통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을 할 때는 클립 스코어를 사용해서 텍스트 이미지 얼라인먼트를 측정하여 이것을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클립 스코어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클립 스코어조차 비슷한 얼굴들은 비슷한 곳으로 인베딩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스코어인 T4를 함께 도입하여서 생성된 캡션의 퀄리티를 조절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T4와 클립 스코어를 통한 예시들인데요. 왼쪽편을 보시면 높은 클립 스코어와 낮은 티파를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은 로우 클립 스코어와 하이 티파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티파 스코어가 높았을 때 좀 더 묘사를 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용 교수님께 공동지도를 받으며 흥미인 학생과 Diffusion Based Brain MRI 제너레이션에 연구 중인 박사 정생 강권영입니다. 메디컬 영상 데이터는 내추럴 영상 데이터에 비해 수집이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하더라도 레이블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퀄리티 있는 레이블링을 하려면 의사나 방사선 학자와 같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클리니컬 로드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오토매틱 레이블링 모델을 사용하면 레이블 퀄리티가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미세한 부분에 의해 레이블이 결정되는 메디컬 영상의 특성상 공격적으로 크롭핑이나 플리핑과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면 데이터가 가진 본래 세멘틱스를 해칠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 때문에 저는 데이터의 세멘틱스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고민하다가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제너레이션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현재 연구 중 마주한 가장 큰 문제이자 과제는 브레인 MRI가 XYZ축을 가진 3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3D 모델을 써야 했기 때문에 모델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동력 프로세싱이나 딥스피드와 같은 다양한 툴과 모듈을 적용을 해도 여전히 현재 제게 주어진 컴퓨팅 자원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방법론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중인데요. 좀 더 가벼우면서도 효율적인 모델 구조와 모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ACS 컨볼루션이라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3차원 데이터를 2차원 모델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듈은 각 축마다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수행해서 컨캣하는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3차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해보고자 합니다. 3D 모델을 썼을 때 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마땅히 가져다 쓸 수 있는 차선 학습 웨이트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2차원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아끼는 동시에 이미 훌륭하게 학습된 2차원 차선 학습 모델을 가져와서 3차원 데이터에 파인튜닝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로도 좋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델 폰 자체는 잘 알려진 레이턴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모델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브레인 MRI에 대한 다운스트림 테스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파란 라인이 모델 학습 과정을 나타내고 주황색 라인이 생성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림에 보시는 오토인코더와 뷰맥, 컨디셔닝 인풋은 LDM 구조에서 보신 그대로가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고품질 이미지를 한 번 더 필터링하는 과정을 넣어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옵셔널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를 유연 이미지와 함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서 브레인 MRI에 대한 다운스트림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때 다운스트림 테스트는 브레인 에이지 프레딕션이나 브레인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데이터가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D 브레인 MRI 도메인에 크게 기여하기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석사과정 김찬우입니다. 이상으로 특성팀의 연구 소개는 마쳤고, 이제 추천팀이 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연구는 Adaptive Graph Convolution for Top and Recommendation이고요. 일단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태스크를 좀 설명을 드리면 Top and Recommendation이라고 특정 유저에게 그 유저에게 맞춤으로 가장 선호할 만한 N개의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태스크입니다. 여러분이 흔히들 유튜브를 쓰실 때 첫 화면에 들어가면 한 10개 정도 선호할 만한 영상이 나오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Top 10 Recommendation의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Top 10 Recommendation을 해결하는 추천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론은 Collaborative Filtering이라고 해서 그 유저와 아이템의 Interaction History라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강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속에서 유저와 아이템 간의 유사성을 발견을 해서 그를 기반으로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안에서도 가장 최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게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GFP인데요. 이 방법으로는 유저와 아이템을 노드 그리고 유저와 아이템의 인터랙션 여부를 엣지로 설정을 해서 그래프를 정의를 하고 그 그래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GCN 이번에 방법론도 문제가 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오벌 스무딩 프로블럼입니다. GCN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메시지 패싱이라 해서 노드의 인베딩 업데이트를 할 때 그 그래프상으로 이웃한 노드들의 인베딩을 애그리게이트 해주는, 그러니까 모아주는 그 오퍼레이션인데요. 근데 GCN의 레이어 깊이가 좀 과도하게 깊어져서 그 애그리게이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오히려 모든 인베딩이 다 유사해져 버려서 개인화된 추천을 반대로 방해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오벌 스무딩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는데요. 두 가지 방법론은 모두 모델 어그노스틱하기 때문에 기존에 좋은 성능을 보이던 GCN 모델들을 이 왼쪽에 백본으로 소개하고 저희가 메소드를 적용한 것을 오른쪽에 소개를 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론은 네이버후드 리덕션이라고 해서 그 왼쪽에 기존 모델들은 어떤 노드의 인베딩을 업데이트를 할 때 그 노드에 이어져 있는 모든 네이버를 다 활용을 하는데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연구에서는 중요한 네이버만 선정을 해서 그 네이버 인베딩만 애그리게이트 하는 그 방식입니다. 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시면은 이 서메이션 부분에서 모든 노드가 아니라 특정 그 중요한 노드가 모여있는 서브그래프 안에 있는 노드만 활용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론은 엣지 웨이 리덕션인데요. 왼쪽에 기존 모델들을 보시면 그 주변 이웃 노드들의 인베딩을 애그리게이트를 할 때 그냥 디그레이에 반비례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를 관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컨스턴트의 웨이트를 쓰지 않고 이 런어블한 웨이트를 사용을 함으로써 덜 중요한 네이버의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더 적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면 오른쪽 하단에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린 네이버 후드 리덕션이 보이는데요. 이 메소드는 매 앱마다 업데이트된 그 노드들의 인베딩을 가지고 그리고 커버리지 기반으로 미리 선정해둔
앵커 노드의 임베딩과 그리고 다른 노드의 임베딩 위기를 내적을 해서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 스코어가 일정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 그 해당 앵커가 대표하고 있는 서브그래프에 속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HVL 리덕션이 왼쪽 하단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 레이어마다 진행을 하고 그 방식은 두 노드가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노드의 임베딩을 컨티션하고 그리고 MMP를 통과시켜서 스코어를 낸 다음 그 스코어에 반비례하게 웨이트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성과를 살펴보면은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매트릭으로 그 프리시전과 리콜 그리고 NDCG가 있는데요. 그 모든 매트릭에서 소타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 피규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왼쪽 세 개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파란색으로 표현된 저희의 모델이 가장 높은 점을 찍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MAD라는 매트릭이 있는데 이게 임베딩 간의 거리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MAD가 크다면 그 임베딩 간의 그 차이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인데 근데 맨 그 오른쪽 피규어를 확인해 보시면 레이어가 충분히 깊어짐에도 그 MAD가 덜 줄어드는 것으로써 유의미한 임베딩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버스무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ontent-Based Graph Reconstruction for Coursework Item Recommendation이라는 주제로 석사 졸업생 김진리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이세원입니다. 대부분의 추천 시스템은 Collaborative Filtering 방식을 사용하여 추천을 하는데 이는 유저와 아이템 간의 과거 인터랙션 기록을 이용해서 비슷한 패턴의 유저에게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각 유저와 아이템을 노드로 두는 유저 아이템 바이폴 타입 그래프 형태로 이 인터랙션들을 표현을 하고 특정 유저가 본 아이템, 또 그 유저와 같은 아이템을 본 비슷한 유저, 또 그 비슷한 유저들이 본 다른 아이템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템 간의 하이오더 커넥티비티를 활용하면 비슷한 유저에게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이 좋은 성능을 보이며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는 기존 인터랙션 기록이 없는 즉 그래프에 어떠한 엣지도 그려 넣을 수가 없는 새로운 유저나 아이템이 나타날 경우 추천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이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로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이 있습니다. 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유저나 아이템 자체의 특성을 추출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유저가 과거에 소비한 아이템과 비슷한 컨텐츠 피처를 가진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딥러닝의 발전과 함께 뭐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등 멀티모달 아이템 컨텐츠 레프레젠테이션을 점점 더 잘 뽑아낼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방식의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이 방식에서는 과거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 기록이 없어도 유저나 아이템 고유의 정보를 이용해서 추천을 할 수 있다. 즉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을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에서는 각 유저가 어떤 아이템을 소비했는지 그 1차적인 인터랙션만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앞서 봤던 유저 아이템 간 하이오더 커넥티비티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컨텐츠 베이스드 레코멘데이션에서도 그래프 구조를 도입해서 GNN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 유저 혹은 아이템 그래프 등 유저끼리나 아이템끼리만의 관계를 포착하는 데 그쳤고 실제 유저 아이템 간 하이오더 인터랙션을 활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앞서 봤듯이 콜드스타트 상황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이나 유저를 직접적으로 이 유저 아이템 그래프에 추가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이때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정말 그럴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콜드 아이템도 이 유저 아이템 그래프에 직접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이 하이오더 커넥티비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이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을 보다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인터랙션 기록이 없는 새로운 아이템, 즉 콜드 아이템에 대해서도 아이템의 콜드 컨텐츠 피처를 이용해서 유저 아이템 그래프의 엣지를 예측하여 그려놓고 기존 인터랙션 기록이 있는 다른 아이템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 하이오더 커넥티비티를 활용해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Masked Graph Auto Encoder 구조와 멀티모달 컨텐츠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유저 아이템 그래프에서 일부 아이템을 콜드 아이템으로 지정하고 그 아이템들의 연결된 엣지들을 전부 매스킹하여 가려둠으로써 콜드 스타트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를 확인된 엣지를 모델이 다시 예측해서 리컨스트럭트 하도록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저희 모델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드 인코더에서는 아이템과 유저 인베딩을 만드는데 이때 아이템 인베딩의 경우 아이템의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멀티모달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래프 리컨스트럭터 단계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먼저 랜덤하게 일부 아이템을 뽑아 연결된 엣지들을 전부 마스킹해주면서 폴드 아이템으로 만들어줍니다. 이후 GNN 인코더를 활용해서 유저와 인베딩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때 유저 레프레젠테이션이 유저의 하이어더 커넥티비티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유저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해줍니다. 그 다음 엣지 디코더 단계에서는 각 유저와 폴드 아이템 사이에 엣지가 있을 확률을 예측을 하고 확률이 가장 높은 3개의 엣지들을 연결을 해줌으로써 Reconstructive Graph G-Hat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Quality Stack Recommender에서 이 Reconstructive Graph에 GCNL을 다시 한번 적용해서 유저와 아이템 인베딩을 업데이트를 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추천에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틱톡 무비렌치 야후 무비 세 가지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콜드스타트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을 한 결과 저희의 모델이 소타를 달성하면서 이 콜드스타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러한 컨트리뷰션을 인정받아 올 CIR 학회에서 본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천팀에서 추천 시스템 연구 중에서도 LLM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변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전통적인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들에는 몇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추천 도메인마다 유저랑 아이템 구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해야 한다는 점에서 generalize랑 transfer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기존 상호작용 히스토리가 없는 아까 앞선 발표에서 설명하셨던 콜드스타트 문제인 경우에도 풀기가 어렵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어그노스틱한 모델링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앞선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 정보를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LLM이 가진 중요한 특성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LLM은 우선 방대한 양의 필트링을 통해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로샷 혹은 퓨샷으로도 주어진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 점을 추천 시스템의 콜드스타트 문제를 푸는데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미지 제너레이션 등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양한 텍스트라는 공통된 속성으로 표현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 시스템의 generalizability랑 transferability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아이템이나 유저가 가진 텍스트 컨텐츠 정보를 모델링하는 것에도 용이합니다. 이에 따라서 LLM을 추천 시스템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요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LLM 자체를 활용해서 추천 결과를 생성하는 LLM 올리 방법, 그리고 LLM으로 유저와 아이템의 인베딩을 각각 학습하고 다른 추천 모델을 붙여서 추천을 하는 방법,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아이디를 익스플리틱하게 모델링하는 방법과 하지 않는 방법, LLM 모델을 파인튜닝을 해서 쓰는 방법과 튜닝을 하지 않고 펀트팅만을 통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에서는 사전 학습된 LLM의 유저 아이템의 상호작용 히스토리 혹은 그들이 가진 피처 정보와 풀고자 하는 추천 태스크에 대한 인스트럭션 같은 내용들을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서 넣어준 뒤에 LLM이 풀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이 가진 한계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프롬프트의 퀄리티에 추천 성능이 굉장히 좌지우지 된다는 점, 그리고 LLM 안에서는 각 단어들이 토큰나이징이 되기 때문에 여러 단어로 구성된 아이템 제목 같은 경우에 그 구성 단어들에 대한 시미틱 바이어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아이디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델링하기가 까다로워서 개별 유저 아이템 간의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렵고 그럴 경우 당연히 퍼스널라이제이션 또한 달성이 어렵게 됩니다. 더불어 LLM으로 직접 추천 결과를 생성할 경우에는 인퍼런스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업을한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는 LLM을 가지고 컨텐츠 정보와 컬래버티브 시그널을 모두 담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해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컨텐츠 정보를 학습하기 위한 프롬프트와 컬래버티브 시그널을 주입하는 프롬프트를 각각 구축을 해서 아이템 유저별로 시멘틱하고 컬래버티브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인베딩을 LLM이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콜드 아이템인 경우에도 컨텐츠 프롬프트만 가지고도 인베딩을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아이디 인베딩을 익스플리시트하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인퍼런스 시에는 꼭 LLM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CF 모델을 통해 혹은 단순 내서 변산을 통해서 추천 결과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LLM이 일반적인 추천 모델로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고 또 어떤 연구적 가치가 있는지 다양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연구 소개 및 저희 연구실 전체 연구실 소개를 마쳤고요. 저희 연구실과 연구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